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9월에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여승무원의 티켓 발권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할 때 남자 승무원이 기내까지 들어와서 저희 팀을 찾았습니다. 그때 팀메이 이제 영어가 짧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그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와 대화할 때 너무나 긴장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어서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남자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해서 저희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간인데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겨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믿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능력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방 축제로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고장인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임순규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네.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반갑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능력의 기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굿TV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교회 이름이 하늘빛 교회라서 네. 이름만 듣고도 네. 이렇게 치유가 임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네. 우리 귀하신 목사님의 사역과 네. 교회를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충북 제천에 있는 하늘빛 교회를 섬기는 임순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66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능력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수요 집회를 아, 예, 네. 할수 있도록 목사님 허락해 주셨. 교회에서 네네네. 할수 네. 있도록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 그래요. 치유를 받고 있고,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네네네. 평일에도 그렇고. 내 평일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들이 있냐면, 제가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입고 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 서위 사모하고 함께 이게 이렇게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짜장면 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네, 그곳에 50대 사장님께서 장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이렇게 연유를 물어봤더니,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입었다 그래요. 그 사고로 인해서 경추신경이 꼬여서 왼쪽 손과 다리 이것을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혼자 스스로 세수도 할수 없고 또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예, 안타깝네요. 네,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네, 그분에게 저는 목사님을 소개를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을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가 잘 고치겠냐? 자동차를 만든 분이 잘 고치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장 날 때, 아플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치료하신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셨네요? 네네. 네. 그 네. 치료 받으셨네요? 예. 아. 그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을 때 악한 영이 드러나서 3년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예.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목사님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이 은혜가 제가 기쁨의 부천에 있는 어허. 기쁨의 교회 이종석 목사님이 이끄시는 치유성회에 참석했어요. 기름부음을 통해서. 네, 그곳에 3박 4일 그 치유 집회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하고 예 그러고 나니까 더욱더 확신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자장면집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사연들이 다 이미 응답받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사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사연은 카카오톡 아이디 이기쁨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험은 합격했지만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학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쁨 청년이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의 소망을 올렸는데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기쁨 청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어떤 세대인데 무엇이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려고 하는 이 청년을 너무나도 귀한 청년 같아요. 아멘. 예, 이제 지금 이제 대학에 가서가 그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하기가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거기 서클 활동, CCG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거기서 순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총단에 임원을 맡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CCG 간사로 서울에 있는 명지대 캠퍼스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쁘시겠어요, 목사님. 네, 예, 그 큰 아들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둘째 아들도 그 뒤따라서 이제 4학년인데. 간사로 지원하겠다고. 아유, 멋지시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우리 이기쁜 청년도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구TV 능력 기도를 시청하는 청년들. 또 이제 그런 그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기쁨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기쁨 청년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밝히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 청년들이 게임과 음란물 그리고 웹툰의 중독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를 요청한 청년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기쁨 청년에게 영적 눈기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쁨 청년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청년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반드시 좋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심도 사랑의 채널 굿TV 능력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 교회를 섬기시는 임순규 목사님과 함께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아, 밴드로 보내주신 김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막내딸이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집사직분까지 맡게 되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목사님 올려주셨어요. 네. 목사님은 아들만 둘이라고 했는데 네. 딸 가진 아버지의 심정은 안타깝지만 무엇이지만은 네. 우리 딸들은 아빠의 사랑이 지극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내딸은 더 애틋할 텐데 네. 자녀를 기다리는데 손주를 아직 없다 그러니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말 그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 더군다나 막내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조급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당사자는 더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아멘. 열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네,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멘.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네네. 요즘은 불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그들을 놓고 이제 집중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네. 저희 교회에서도 예, 좋은 소식이 예, 한 번 가정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할렐루야. 예, 듣게 됐습니다. 애국자네요. 네, 요즘에 애국자입니다. 네. 예, 많이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따님도 네. 이번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동일한 그러한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네.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네. 좋은 소식들이 네. 물밀듯이 네. 소식이 전화로 올 줄 네.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겠지만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네. 애가 있도록 또 시청자 여러분께 동일한 축복의 그러한 응답을 받도록 네.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임을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태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능력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막내딸이 결혼하여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나가 출가를 시켰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아멘. 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새 생명을 잉태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영적인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오니 사랑하는 딸의 태문을 막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인 것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모의 태문을 열리고 새 생명은 잉태될지어다. 아멘.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며 또 간절히 자녀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그 자녀로 인하여 그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들이 줄지어 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음성으로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 사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선우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네. 네. 우리 사모님 오늘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또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신 임순규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해 네. 주세요, 사모님. 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사모님. 네. 오늘 우리 임순규 목사님은 각가지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네, 이런 목사님 만나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의 기도 사연은 저희 친정 오빠께서 네. 8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네. 지금도 투병 중에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장애 7이시고요. 아. 연세는 현재 65세이신데 젊으시네. 58세 때 쓰러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전신을 움직이실 수 없고 말씀도 못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막내 동생인 제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찬양과 말씀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예수 영접하셨어요? 네. 다행이시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사모님 지금 병원에 8년째 병원에 계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8년째 병원에. 네. 아, 그러시네요. 언어도 장애가 있으시고 65세이시면 젊으신데 그렇죠. 58세 이렇게 네.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과 좀 대화하시고 네. 사모님. 네. 네, 아까 조금 아까 오빠 되시는 네. 분이 영접 기도를 하셨다 그랬죠? 네. 예, 그것도 감사하네요. 네. 예,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단에 가려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참 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하신다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아멘.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 박선우 사모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빠 되시는 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사모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7년째 말을 못하고 휠체어로 움직이며 식사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치 못하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 사모님 오빠의 질병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제사 받은 먹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말을 못하게 하고 걸을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아멘. 모든 조직과 신경세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뇌출혈로 고통받고 있는 사모님의 오빠뿐 아니라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티비 능력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충북 제천의 하늘빛교회 임순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혹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녀오시긴 했고요. 네. 네.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캄보디아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모와 함께 기도하게 됐고 2015년도 예, 8월에 다녀왔고 또 2016년도 6월에는 네.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제 성령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현지인 목사님 두 분을 초청해서 이곳에 모셨고 또 그리고 8월 달에도 사모와 함께 같이 함께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이런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복음의 빛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를 위해서 우리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견하여 주사오니 우리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시며 우리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칠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의 그러면? 기도 제목이나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기도 제목은 아까도 언급했던 우리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서울 명지대 청소년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을 잘 양육하고 청소년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굿TV를 대표하는 기도방송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목사님은 충북 제천의 하늘빛교회를 섬기시는 임순규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사연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